갑시다. 버빙스 홀딩스 32.20 맞습니까? 배우자 20.74, 후보자 19.58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땡땡땡의 22.47%를 보유한 이분의 명인 누구입니까? 김입니까? 그거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유입니까? 사위죠, 사위. 네. 사위 또는 따님의 보유 지분으로 우호적 지분을 확보해서 지금 방금 2013년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이거 위증이면 분명히 저도 법적 조치하겠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딸과 사위를 통해서 위키트리 소셜뉴스를 이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할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 거래 내역과 지분 구조 달라고 한 겁니다. 아침부터 계속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질의 참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으시면 따님이 일단 지금 2012년에 만 28세 때 7천주를 보유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주식을 매각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 소셜뉴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7천주를 또 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거래 내역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따님과 관련된 거. 네. 그리고 이 7천주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얼만큼 보유하고 계신지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때 그 매각 백지신탁 때 매각할 때 그것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서 전부 다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의 주식 거래 내역 현황 지분 구조 밝혀주시라고요. 네. 직계 좀비 속이. 저도 그것을 딸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딸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사의 지분 구조 있잖아요. 주식. 네. 따님의 이거 지금 이거 분명히 그거는 독점 조치 당하신 문제예요. 네, 그러면 제가 명확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아, 그러면 고발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없습니다. 네, 네. 따님이 7천주를 갖고 계세요. 이거 만약에 7천주만 지금 2018년 당시에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7억입니다. 그때 어떻게 10만 원이 됩니까? 세금 증명서 내셨습니까? 저희는요 단 1원도. 불법적인 거 없습니다. 어떻게 안 냈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자료를 안 냈어요. 요구했는데 세목별 세금 납부 내역 안 내셨어요. 세금 납부 내역 안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7천주 지금 그였던 소셜뉴스 분석보고서 보고 7천주인데요. 네. 거의 제가 보니까 제가 영주 받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백신신탁 대상에는 딸을 넣어놓으셨다가 주주 변동 현황에는 기다려보세요. 주주 변동 현황에 딸을 쏙 빼셨어요. 왜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딸을 넣었다가 속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에 대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이 네. 뭐였었냐면요. 왜 없었든 재산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딸이 어떻게 주식을 사셔서 어떻게 주식 보유 현황 보고를 안 하시냐고요. 아니 저희 딸은 지금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님.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네, 끝까지 물어보셔도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들을 너무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 요청과 그 속에서 이게 밝히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이러시는 거는 정말 적합치 않습니다. 제가요 공직자 지금 공직법에 의해서 저희 딸은 지금 딸 얘기로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저기 무슨 뭐 제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에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아니, 그러니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후보자님, 회사를 잠깐만요. 저를 엮어 놓으시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증을 제가, 하셔야죠.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아니 제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입증을 없습니다. 하셔야죠. 입증이 되면은 깨끗해지는 일입니다. 아니 제가 그 이사회도 참석도 안 했고요. 공직자 재산 공개가 아니라 후보자 검증입니다. 아니 저희 딸이 지금 공직자입니까? 재산 증립했는지 안 제가 의미를 안 했습니다. 네. 그 후보자님. 후보자님. 아니 곱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큰 문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형사 고발하라는 태도를 바꾸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 것 같고 예를 들면서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제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과 주가 조작범들하고 엮이는지 직접 제가 정말 이해할 마시고요. 수가 없어서 질의 그렇습니다. 네. 질의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후보자님
지금 상황은 후보자님이 자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발하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자료를 공개하시면 아니 딸은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만 하라고 저는 다 공개합니까 지금? 네? 본인이 이렇게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하시라고요. 지금 전혀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후보자의 자세 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아,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고요. 네. 앉으세요. 사과하세요. 아니요, 조용히 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아니요 지금 시간이 네네네 이게, 그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 첫 번째.